제주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 대책협회는 오늘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실질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. 협회는 차명계좌 사용과 사문서 위조 등 명백한 증거에도 수사가 미진하다며 경찰서와 검찰청사 앞 집회 시위와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협회는 기획부동산 일당이 지난 2016년부터 제주 서귀포시 곶자왈 지역에 땅을 사면 두세 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,658명이 1,000억 원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.